크로스오버 싱어, 열린음악회에서도 그 소프라노로 노래를 했던 김정 교수님을 모셨어요. 자, 오늘 뭘할 거냐면 스틱 중심 잡기예요. 스틱을 하나하나 올릴 건데 이 교구를 사셨어요, 그렇죠? 아, 예. 네,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중심 잡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. 이 중심 잡기는 제일 마지막에 벌거를 만든 다음에 여기 올려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 이 중심 잡기 교구를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요. 사이즈가. 그래서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긴 거, 그러니까 짧은 것부터 긴 걸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얘 무게중심의 가운데를 가요. 제일 끝에 잡아야 돼. 예. 그리고 그 다음 게또이두 개의 이 무게중심을 잡아요. 가운데 거로. 이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의 무게중심을 찾아서 이렇게 노는 거고. 그리고 또이세 개를 하나로 보고 이세 개의 무게중심을 잡으려면 무조건 이 스틱은 아래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다한 다음에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서 이렇게 올려놓는 게 끝입니다. 잘할 수 있습니까? 해보겠습니다. 네, 자, 화이팅! 그래서 보이죠?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길이가 차이가 있어요. 자, 실시. 실시. 아, 제일 끝에. 네, 제일 끝에. 네. 자, 두 개가 완성됐고요. 제일 끝에. 네. 약간 하는 방법은 내가 봐서 약간 어리버리해요. 왜냐하면 이제 처음이니까. 그거 처음이니까 이게 나는 요거를 항상 아래로 가야 돼. 항상 아래로 가서 근데 좀 자세가 좀 불편하죠, 그렇죠? 불편합니다. 예. 뭐 자, 내가 이제 팁을 주자면 잠깐만 가만히 있어요. 자, 가만히 있어요. 자, 이렇게 다 나가고 오른손이 이쪽에서는 되게 편하죠. 어때요? 아, 그러네요. 뭐, 내몸 앞쪽에서 하는 것보다 사이드에서 들어가면 편하죠. 예, 그리고 긴가 자, 하셔야 요거 되시나? 아니요, 짧고 갈까요? 계속해서 다 전체가 다 가야 되니까. 예, 거기 끝에. 그리고, 넘어갈까요? 아니요, 순서대로, 노란 거. 다 이유가 있어요. 어떻게 가야 되나? 예, 거기 무조건 아래서요, 90도로. 아니, 무난하게 둘레 여섯 개가 지금 됐어요. 야하! 오! 근데 저기서는 그림이 안 보이네. 안 보입니까? 예, 그러시네요, 어쨌든 예. 나중에 한번 보여줍시다, 이게. 초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탁월한 것 같습니다, 예. 아니, 잘하네, 이거. 오호. 아니, 페이스북에 와이병 세 개를 올린 분이에요.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, 이거 한 방에 한 다, 방이 됐습니다, 한 예, 지금. 방에. 아니, 이렇게 한 번에 된 사람이 없는데. 겸손해야 되는데, 죄송합니다. 천천히. 마장 처음 거질라. 여기다 얹으면 되는 거 아니요, 아니겠습니까? 여기도 중심을 잡아야죠. 여기. 네, 그쯤에 어디인가요? 이게 또 제일 마지막 파이널까지 중요. 오, 이 말도 안 되게 한 번에 성공을 했어요. 뭘 성공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한 번에 이게 성공한 거예요. 그리고 자, 이 스틱이 아래에는 이렇게 기둥 위에 중심을 잡아놨죠.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데?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이 한 번에 다 했어요. 저 오늘 이거 처음 만져봤어요. 예, 그러니까 처음 당연히 처음 만진 건 맞는데 너무나 쉽게 하는데 이 교구의 난이도를 더 높여야 되는 건가? 예? 너무 한 번에 다 됐어요. 자, 그림이 이래요. 예? 무슨 저기 날개. 뭐 생선 뼈다구처럼 보이기도 하고. 비행선 같이 이렇게. 자, 이 중심 잡기 해보니까 어때요?
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재밌고요. 그다음 집중력, 컨스트레이션을 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것 같고, 되게 너무 흥미롭고 아주 재밌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해보십시오. 이어서 그 노래 한 소절 할 수 있어요? 노래요? 네. 아, 원래 노래하신 분이니까. 아 갑자기 우리 또 로키비안 선생님께서 노래를 갑자기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네요. 아주 짧게. 아 짧게. 예. 그러면 그냥 카덴자라 그래가지고 가만있어 보자. 싱코미의 그 뮤지컬 싱코미에 나오는 맨 뒤에 부분만 살짝 보여드릴게요. 예, 기대합니다. 와우. 어휴.